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2021년 2회 대강 기사 첫 번째 과목 개론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계산 문제죠. 뭐 계산하나요? 네, 오니 계산입니다. 자, 오니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오니 공식은 네, t에다가 뭐를 곱해주나요? 네, p분의 1000. 그리고 여기는 0.288 공식 이렇게 되죠.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t가 네, 절대 온도, 그죠? 켈빈 값. 그 다음에 이때 압력은 네, 미리 바로 단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22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절대 온도니까 273에 21을 더한 거에다가 지금 현재 대기 압력이 네, 미리 바로 나와 있죠? 990분의 1000. 거기에 0.288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네요. 그러면 값이 네, 200. 95.855. 역시 우리 절대온도로 넣었기 때문에 답도 켈빈 절대온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켈빈이라고 있잖아요. 켈빈이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켈빈으로 하시고 혹시라도 섭씨로 나오면은 네, 273 빼줘야 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네, 4번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장치인 삼원 촉매 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삼원 촉매 장치는 배기가스 세 가지 나오는 거 뭐가 있나요? 네, 탄화수소, 그 다음에 네, 낙스, 그 다음에 CO. 요세 가지가 있죠. 자, 요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삼원 촉매 장치가 뭐를 하는 거예요? 셋다 안전한 형태로. 그러니까는 오염 상태가 아니고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 같은 경우는 CO2로 산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HC에도 H가 있죠. 얘도 H2O 형태로.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해줘요? 산화를 시켜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낙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네, 공기 중에, 자연 중에 있는 형태가 질소가스 N2 형태죠. 그래서 뭘 시켜주고요? 네,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랑 환원을 하는데 뭐를 이용해서? 촉매를 이용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삼원 촉매 장치죠.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산화하는 우리 산화 촉매, 산화 반응에 촉매로 들어가는 게 백금과 팔라듐, 환원 촉매가 로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탄화수소랑 CO2와 H2O로 산화되며 낙스나 N2로 환원된다. 맞네요. 자, 우수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 연료비, 공연비죠. 이 팔까? 요게 이론 공연비여야 한다. 자, 공연비가 이론 공연비란 얘기는 무슨 연소 한다는 얘기예요? 완전 연소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우리는 완전 연소를 해야 가장 배출가스가 덜 나오고 깨끗한 가스기 때문에 요거 맞아요. 그다음 3번 볼게요. 두 개의 촉매층이 직렬로 연결되어 CO, 탄화수소, 낙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네, 동시에 처리한 거 맞습니다. 자, 4번 로듐 촉매. 로듐 촉매는 제가 무슨 촉매라고 했나요? 네, 환원 촉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CO와 탄화수를 저감시키는 반응을 촉진한다? 이상하죠? CO랑 탄화수는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CO2랑 H2O로 산화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산화 촉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네, 백금과 팔라듐이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로듐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낙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네, 질소 가스 형태로 환원 제거하기 때문에 네, 로듐을 촉매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에서는 삼원 촉매, 그죠? 삼원 촉매 장치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산화되고, 뭐가 환원되고, 산화 촉매는 뭐고, 환원 촉매는 뭐고,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요거는 국제 협약에 관한 거네요. 오존층 보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오존층 보호와 관련된 협약 그럼 뭐가 있나요? 첫 번째가 네, 비엔나 협약이죠. 그죠? 비엔나 협약에서 한걸 가지고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CFC 삭감을 결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코펜하겐 런던 회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CFC가 얼마나 줄었는지, 오존층이 정말 해복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1번 보니까 헬싱키 의정서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더라?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싹스, 낙스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제가 그 싹스랑 낙스 저감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싹스 저감 결의를 한게 바로 헬싱키. 그래서 헬싱키 의정서. 그 다음에 낙스 저감을 한게 소피아 의정서예요.
근데 둘 다 우리 산성비랑 관련이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헬, 삭, 그 다음에 낙소, 그냥 소낙 말고 좀 외우기가 헬상, 낙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묶어서 기억을 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산성비 관련된 협약도 이렇게 헷갈리게 잘 나와요. 싹스를 소피아랑 묶고 헬싱키를 낙스랑 묶어서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나온 김에 정리할게요. 우리 지구온난화랑 관련 있는 거 뭐 있어요? 네, 리우회의, 그 다음에 또 교토의정서 있죠. 그죠? 교토의정서, 그 다음에 리우회의.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